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포처강입니다. 제가 북한군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팩트로 따져봐도 이거는 진짜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론 내렸습니다. 제가 심지어 북한군 지휘관이라고 해도 이거는 솔직히 답이 없어요. 북한군은 한국군을 방어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북한은 전쟁이 나자마자 무선통신망이 마비가 됩니다. 전시주파수, 뭐 평시주파수 할 거 없이 한미연합군 소나기에 있어요. 한마디로 전파납치를 당해버린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방해전파를 때려줄 때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방해전파가 산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고 또 거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주파수가 다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방해전파를 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시주파수에 한해가지고 일부 사용이 가능하긴 해요. 그러나 북한군으로서는 지장이 큰 거는 매한가지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굉장히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설명을 다 해드려야만 맞는데 그렇게 되면 영상이 너무나도 길어지니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선망이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는 것부터 움직이는 기계화제대, 기갑부대죠. 얘네한테 명령을 주고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기도 또 어려워져요. 또 북한군이 이런 쪽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뭐 C4I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결국 평시에 깔아둔 유선 가설망을 통해 가지고 통신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불통률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유지 보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관리가 안 돼 있으면 더더더더욱 문제가 심해집니다. 특히 북한은 산림 녹화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많은 산들이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은 타외 인프라들이 전부 다 쓸려나가 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했죠. 여기서 유선 가설망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화선은 기본적으로 링선이랑 팁선 요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진 선으로 이루어졌는데 요즘 구리값 장난 아닌데 깽도 철문도 팔아먹는 조선인민군 군관 동무들이 이거 잘도 내줬겠다. 평시에는 사람이 들어갈 일이 없는 증가초소나 혹은 예비벙커 이런 데에 가설된 유선 가설망 혹은 남는 전화선들을 빼돌려가지고 팔아먹었다는 탈북자의 증언도 있었고요. 게다가 주요 교환 장비들이 있는 군기국사 같은 경우에는 전쟁 땅 시작하자마자 우선 폭격 대상들입니다. 당연히 적의 유선 가설망 마비시킬 수 있으니까요. 애시당초 뭐 유선 가설망이 멀쩡하다고 칩시다. 그래도 움직이는 기계화제대랑은 실시간으로 연락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전차들이 유선 전화기 지시를 끄시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휘관으로서 상황 파악을 하고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연락병과 파바로니언. 한마디로 2022년에 1922년식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냐면은 1922년이랑 달리 그때는 말이랑 도보로 이동을 했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뭐 헬기도 있고 탱크도 있고 굉장히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른 이동수단들이 많죠.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전황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시때때로 변하는 게 바로 현대전입니다. 적인 한미연합군은 쾌속 진군을 하는데 지휘관은 전투 현장에서 1시간 정도 쎄빠지게 달려온 연락병한테 보고를 받겠죠. 장군! 한미연합군이 이미 개성을 넘었다옵니다! 라는 전투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내리면 연락병이 또 오토바이를 타든 뛰어가든 어쨌든 가서 명령을 또 전파를 하겠죠. 그래서 연락병이 1시간을 뛰어가지고 전장에 도착하면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불타는 천마호 전차들을 볼 수 있고 백기 들고 투항하는 북한군을 볼 수 있겠죠. 지휘관으로서는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에요. 아니 눈 가리고 귀 막고 전쟁을 하라니 이 무슨 넛봉들도 아니고 강제로 눈이 막당하는 거죠. 시시각각 변하는 전장 상황을 알 수가 없고 지시사항을 내리면은 이미 현장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바뀌어져 있으니까요. 이러면은 뭐 제 아무리 롬멜이나 이순신 장군께서 관짝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다시 참전한다고 해도 아 눈 가리고 귀 막고 싸우라는데 이거 어떻게 싸워요? 무슨 수로 지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정규 재래식 작전은 불가능합니다. 뭐 끽해봐야 산발적인 소부대 규모 저항만 할 수가 있고 그마저도 너무 산발적이라 가지고 조직적이지가 않아서 전황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발적인 소규모 저항을 작전이라고 부르진 않죠. 최후의 발악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